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경찰들은 이 최홍현을 만나러 간 짱준한테 와다닥 덮쳐들었고 그 짱준이 수류탄을 터뜨리기 전에 제압했었죠. 그리고 원창이 또 짱준이 대가리를 꽉 밟으면서 짱준이 지금 내 발밑에 있다 라고 명대사까지 날렸었고요. 그렇게 겨우 잡아온 짱준은 이제 신문해야겠죠. 원창이 범행 과정을 묻자 짱준은 그냥 피식 웃습니다. 뭐여, 너 이 큰 공로를 그냥 그렇게 덥석 먹어버리려고? 니 뭐 아주 내 모조린가 하니? 어? 이렇게 된 바에야 이 조건을 하나하나 대고 천천히 써먹어야지. 그 오늘 밤에는 이 향기로운 홍쌀로에다가 달달한 고량주가 땡긴다야. 그러니 알아서 준비해라. 그러자 원창은 채상을 땅 하고 칩니다. 讨价还价的时候已经过去了，这个条件已经不存在，你没投案自首，而且你也不会投案自首。现在你就坐在我下方，你就必须如实回答我的问题。当我们的警察战友被你枪杀的时候，你知道我们是怎么想的吗？啊，你知道我们的心情吗？你现在你坐在这儿，第一是你罪有应得，第二你必须如实的交代。네좀긴데요그뜻은니내한테요구조건을내밀때는이제끝났다니는자수를한것도아니고자수를할놈도이제아니제야니지금내밑에잡혀있는한내물음에무조건대답해야된다니우리동경경찰들을쏘아서죽일때우리는어떻게생각했는지아니어그리고우리가어떤심정이었는지는니아니니지금여기잡혀있는거는너가죄값을치르기위해서있는게다어떻게알아들어처먹었니네이러한뜻이랍니다원창이날린이런대사는뭐정치가들이얘기같지않나요그러자원창이그연설을지켜보던짱쥐는마지막에이러한얘기를하였답니다원창아너그꼬라지를보아하니니도내랑같은과다내장담하건데너도자신이허영심을주체하지못하나중에나랑똑같이뭐범죄의길을갈게훤히보인다야내먼저저세상에가있겠는데너도빨리따라오라야오케이그러자말입니다또그냥드라마틱한이야기가펼쳐집니다딱이날부터10년이지난뒤였답니다그렇게짱쥔을잡으면서이름을날리며이날아다니는원창도짱쥔이말그대로똑같은최후를맞이했답니다원창은흑사회들이주는그뒷돈을그냥어마어마하게채워먹었고부패와의전쟁이시작되자마자꼬리를잡히게되었답니다그리고그의화려했던나날도그냥하루아침에종지부를찍게되는데요더더욱신기한것은그짱쥔이총살받은그곳에서원창도똑같이총살을받았다고합니다그시절에는부패도이렇게심하게하면총살을집행했었답니다사람들운명이란게참으로이렇게드라마틱하죠그러면짱쥔의예언은그냥뭐해본소리였을까요아니면그가진짜로사람을그냥뚫어지게잘관찰하니까그러한걸그냥봤던걸까요저희생각에는두번째입니다왜냐면짱쥔이놈이사람보는눈하나만은기가막히거든요경찰에잡힌13명이짱쥔이여자들과그의그수많은부하들은단한명도짱쥔을원망한사람이없었다고합니다그러면짱쥔일당은이제그렇게일망타진하게된걸까요네아직이랍니다아직최후의한놈이있었는데그것은바로짱쥔이오른팔이자이제일재밌는친구인천스칭입니다천스칭이놈은보시게되면뭐나뭐특별히잘하는건없어보이는데하지만이놈담력하나만은엄청컸답니다전에짱쥔을만나기전에천스칭은그냥목수였잖아요하지만저절로어디가서이엽총한자루를구매했었고또그것으로이짱쥔과함께강도짓을벌이려고기다렸잖아요그리고22회에서나왔던것처럼그죽고사는긴장한강도짓에서이확실하지도않은가방을찾겠다고다시돌아갔잖아요그리고24회에서천스칭은또잔돈주머니까지빡빡쓸어감으로서그현금운송차량을터는과정에조금이라도긴장하지않았다는걸의미하죠도박에빠진놈들치고이담력이크지않은놈은없답니다그러면우리다시시간을2000년9월3일짱쥔이각자도망을가라고이명령한그때로다시돌려보겠습니다천스칭은뭐어디살금살금도망가는게아니고아주당당하게그냥자전거를타고도망치는길에올랐답니다그렇게콧노래까지이흥얼흥얼거리면서다니고있는데갑자기빵하는소리가납니다네그놈자전거바퀴가빵구난거죠하여어쩔수없어이자전거를수리부에맡기고뭐또심심해서그곁에서담배질이나하고있었다는데요근데어라
저쪽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카드 놀이를 하는 게 보였답니다. 도박이라면 이 오금을 못 쓰는 전스칭은 뭐 지금 도망이고 나발이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먼저 달려가서 카드부터 잡습니다. 그렇게 도박판은 이 몇 판이 오가면서 그 도박꾼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었는데요. 야야 너네 그거 아니? 내 매부가 저 창도시 경찰서에서 근무하거든? 요번에 현금 운송 차량을 털었던 놈들이 아주 그냥 제대로 걸려들었더라야. 경찰들이 무조건 잡아보겠다고 아주 난리를 치는데 글쎄 다른 시내 경찰들까지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그 소식을 들은 전스칭은 그제야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사실 이러한 곳에서 접하게 되는 골목 소식은 제일 빠르고 이 제일 정확한 것도 많답니다. 하여 전스칭은 이 부랴부랴 카드를 놓고 일어섰답니다. 그리고는 아까 맡겨놨던 자전거가 이 다 고쳐졌나 하고 가보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 자전거 수리부 앞에는 이 경찰차가 한 대가 떡 주차되어 있었고 또 그 곁에는 경찰 두 명이 이 밖에서 담배질을 해대는 거였답니다. 만약에 이럴 때 짱주인이었다면 뭐 대뜸 뒤돌아서 다른 방법을 선택했겠는데 하지만 전스칭 이놈은 아니답니다. 그냥 당당하게 그들 부근에 다가가서 이 경찰들한테서 담배불까지 빌렸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놈은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놈이죠. 그러면 왜서 경찰들은 그러한 전스칭을 보고도 조사를 안 했을까요? 그 사실은 이러했답니다. 그때 짱준 일당이 이 현금 운송 차량을 털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완전 제압했었죠. 다들 직소리도 못 내고 이 납작 엎드려 있게 했었는데 하지만 또 몇몇 이 강심장인 주민들은 이 납작 엎드린 채로 짱준 일당을 올려다 보았답니다. 그러자 이 밑에서 올려다 본 짱준 일당은 엄청 그냥 거대하게 보였답니다. 하여 그들이 경찰들한테 제보한 내용은 이 강도들은 다들 키 180을 훌쩍 뛰어넘는 이 동북에서 온 놈들이라고 진술했답니다. 네 이렇게 목격자들의 진술도 100%도 믿으면 안 된답니다. 경찰들은 이러한 잘못된 진술로 하여 이 전스칭같이 호리호리하고 키가 납작한 놈들은 그냥 아예 쳐다도 안 본 거였죠. 하지만 사실 전스칭은 이러한 줄도 모르면서 그 지금 경찰들 주위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는 거랍니다. 이 자전거가 다 수리되자 또 척 떠나면서 형사님들 수고합소! 라고 인사까지 해가면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 그는 버스 정거장으로 달려가서 자기 와이프인 수우위를 마주 나갔다고 하는데 네 하지만 그쪽에는 또 역시 사람들도 엄청 많았었고 또한 경찰들도 아주 그냥 물샐 틈 없이 포위하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전스칭 이놈은 또 뭔가 재밌는 게가 생각나던지 기득기득 웃으면서 이 경찰들한테로 다가갑니다. 아 예 우리 인민경찰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형사님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어때 보입니까? 에? 혹시 전 날강도같이 알 보입니까? 라고 그냥 감히 경찰들한테 지근덕거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경찰들은 이 전스칭 꼬라지를 한번 대충 흘려보더니 손으로 허이허이를 하는 거였답니다. 네 시끄러우니까 저리 꺼져라 라는 거죠. 이 장면도 단 하나의 과장도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전스칭이 이 재판에서 재판관이 뭘 얘기할 게 없냐고 묻자 자랑스럽게 털어놓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자 함께 재판받고 있었던 쩌우정훈과 리저준도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전스칭과 수우위는 수우위의 남동생 즉 전스칭이 처남집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쪽에서 또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며칠 동안 그냥 편안하게 지내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전스칭이 모친한테서 전화가 왔답니다. 야 거기 수우위 있니? 어? 아니 걔는 언제까지 집안 망신을 시키고 다니는 건데 뭐 룸사롱을 한다 치고 또 뭔 큰 사고를 쳤길래 요즘 경찰들이 아예 뭐 우리 집 문 앞에서 지인을 치고 있던데 걔보고 지금 직접 와서 얘기하라고 해라. 사실 전스칭이 모친은 며느리가 룸사롱 마담을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이 엄청 많았었는데 경찰들이 자기네 집을 감시하자 이건 또 무조건 며느리 룸사롱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생각한 거였죠.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전스칭 발떠덕 일어났답니다. 네 전스칭 그 자신만 알고 있었죠. 이거는 수우위 일이 아니고 지금 자신이 들통나서 쫓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면 자신이 부모 집까지 장악하게 되면 무조건 또 처남 쪽에까지 와보겠죠.
陈世清은부랴부랴수호위허주머니에서천위엔을빼서챙기고또그냥눈에보이는대로천남이양복을챙겨입었답니다바로그가잡혔을때의이양복이었는데요그리고는이부랴부랴집에서나가려고하였답니다뭐야갑자기어디가니수호위가묻자전수칭은여번생의아내한테남긴제일마지막한마디를하였답니다똥싸러간다라고요그러자이집에사람들은멍했겠죠뭐똥싸러가는놈이천위엔을챙기고가는거죠설마뭐다싸고난뒤에백위엔짜리지폐로닦으려고한걸까요그리고꼭양복을입고싸야시원했을까요그렇게의문이많았지만이전수칭은뒤도한번안돌아보고그냥떠났답니다집에나온전수칭은버스한대를잡아타는데요네그버스안에서는또역시창더시현금운송차량사건을서로의논하는것이었답니다그러자전수칭은또피식웃으면서그의논에참가합니다자나도그놈들얘기많이들었는데이독하긴독하더라야그놈들중에이제일지독한놈이한애있었는데그저7명이피해자들머리통에대고그냥팡팡하고확인사사들다했단다야그놈한테걸리면그냥무조건즉사래즉사네전수칭이놈은지금지자랑을하고있었답니다왜냐면그사건당시바로전수칭이놈이이피해자들을돌아가면서그냥모두다확인사사를시켰거든요그러면이러한전수칭은대체지금어디로가는걸까요사실이놈이지금갈수있는데는많지는않았답니다왜냐면그의친인척이나뭐친구들쪽은경찰들이이미다내복해있었기때문이죠그러면그가믿을수있는건자신과한배를타고있었던동료들뿐이겠죠전수칭은조정홍이고향집으로찾아갑니다그곳에도착하자이조정홍이모친이문앞에쩍걸터앉아서바람을쐬우고있었답니다어머니저조정홍이친구인데얘집에있어요응그러자조정홍이모친은전수칭을기억하고있었답니다그러자다짜고짜그를워낙잡아서는이집의마당으로들어갑니다너저번에왔던내아들이친구녀석이지지금조정홍은경찰에잡혀갔거든니는괜찮은거니아전수칭은깜짝놀랐답니다하여이것도이안전하지는않다는걸느끼고이나가려고하는데바로이때였습니다문득그대문밖에서는이발걸음소리들이저벅저벅하고나더니여그들대문을퉁퉁하고두드리는거였답니다어그러자이전수칭은찔얼어서그냥뒷걸음을치게되었었는데요그모습을지켜보던조정홍이모친은눈치챘답니다이놈도자기아들이랑똑같은사고를쳤구나라고요하여아무말도안하고전수칭을워낙끌어서집안으로들어갑니다그러자그집안에는조정홍이부친이멍하니앉아있었는데여보얘를빨리좀잘숨겨둬어얘우리아들친구야이전수칭은다짜고짜그냥눈에보이는대로그침대밑으로그냥기어들어갔답니다그리고는허리춤에서권총을뽑아들고는지금혹시라도발각될때를대비를하는거죠이조정홍이모친이이대문을열자경찰들은그냥우르르하고몰려들어왔답니다뭐요즘에는뭐별일없어어누가찾아왔다던가뭐그런게없어라고경찰들은다짜고짜묻는거죠그러자조정홍이모친은눈한번깜빡안하고아무일없다고했답니다그러자경찰들도더이상은이러한누추한곳에머무르고싶지않았겠죠또그냥우두루하고몰려나갔다고합니다네리저준이부친은대의를위해서자신이아들도그냥기절시켜서잡았잖아요하지만또이렇게아들이친구까지도감춰주는부모도있답니다그렇게또운좋게살아남은전수칭은눈썹이휘날릴정도로그냥냅다도망을쳤다고합니다이어전수칭은밖에서숨어서지내며며칠동안노숙하였다고하는데요씻지도못하고제대로먹지도못하고이지내려고하니아주그냥죽을맛이었다고합니다에라야내총살맞아죽으면죽었지이렇게는더이상못살겠다야전수칭은상점으로들어가서이먹을것과음료수그리고씻을수있는세면도구들을구입하였다고합니다그리고또바로그부근에있었던안샹음식점이란곳으로들어갑니다전수칭은그전에도이곳에들러본적이있었으니이음식점안에는또민박으로들수있다는것도잘알고있었답니다하여이음식점에서이배불리먹고며칠동안그냥푹쉬려고마음먹었답니다그렇게투숙할룸도맞고이제시원하게샤워까지하고내려왔답니다그러자이미준비해놓은이한상이향기로운볶음요리와이고량주는전수칭을기다리고있었답니다아싸
오랜만에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전수치는 두 발소매를 거두고 올리면서 이 와장와장 먹어대기 시작하는데요. 저기요 사장님, 저 TV 안 돼요? TV나 좀 켜보시오. 구경이나 좀 하면서 먹게. 전수칭 이놈은 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또 TV까지 보면서 고기를 뜯으려 했답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은 뭐 오케이 하면 리모컨으로 TV를 켭니다. 근데 에? 웬 아주 낯이 익은 얼굴이 지금 긴급 뉴스에 나오는 거였답니다. 바로 이 사진이었죠. 이는 전수칭이 좀 젊었을 때의 사진이었는데 긴급 속보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창덕시 9.1 사건에 참가했었던 범죄자들 중에 이 짱준과 전수칭만 빼고 모두 다 검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이 두 사람을 목격한 사람은 즉시 지금 제보해 주세요. 라는 긴급 뉴스와 함께 이 밑에는 현상금이 떡하니 걸려 있었답니다. 전수칭은 지금 고기를 뜯다마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이 TV 리모컨을 잡고 있었던 가게 사장님도 지금 멍해서 이 사진을 올려다 보고 전수칭을 내려다 보고 하며 서 있었답니다. 아이고 잘못됐네 잘못됐어. 전수칭은 먹다 남은 고기를 슬그머니 내려놓고는 조용하게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또 화장실로 가는 척 하다가 또 냅다 줄 행랑을 놓는 거죠. 네, 이놈은 또 지가 요구한 TV 때문에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쫓기고 나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전수칭은 지나가는 택시를 한 대 세워놓고 어이 기사님 우리 타이즈 묘로 갑시다 라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 타이즈 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이곳은 짱준 일당이 많은 사람을 묻어둔 곳이었잖아요. 그러면 전수칭은 왜서 이러한 시기 그곳으로 가자고 했을까요? 설마 또 이 택시 기사한테 또 뭔가 꿍꿍이가 있었을까요? 다음 회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